오늘 십자가의 성요한 영가 묵상 정화의 단계 마지막 영가 5를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가 묵상 정화의 단계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내게 알려주셔요. 당신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계시는지 한낮에는 어디에서 양을 쉬게 하시는지 그러면 나 지금 당신 벗들의 가축 사이를 헤매는 여자가 되진 가셨네. 많은 은혜 베푸시면서 단지 그분의 모습대로 숲을 보면서 가는데 아름답게 입혀주셨지. 재빨리 숲을 지나가셨네. 많은 은혜 베푸시면서 단지 그분의 모습대로 숲을 보면서 가는데 아름답게 입혀주셨지. 영혼은 항상 말씀이신 하느님의 아드님 지혜이신 성자의 발자취가 피조물들 안에 있다는 것은 물론 피조물들에게 놀랄만한 질서와 상호 의존 관계를 맺어주시면서 아름답게 해주셨음을 묵상한다. 영혼은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피조물들 안에서 드러나는 창조주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안에서 드러나는 창조주 하느님의 현존과 창조주 하느님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피조물들 안에서 드러나는 창조주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아름다운
앞에서 눈을 때려 하는 것은 단지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결속되어 풍부하고 온전한 깨달음을 모두 얻고 하느님의 신비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자연적인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어두운 신앙을 통해 비추어주시는 빛을 안내자로 삼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고 좋아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모든 것에 기대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느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런 모든 피조물들은 암흑이기 때문에 영혼을 잘못되게 만들 것이다. 피조물은 하느님의 무한하심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피조물의 착을 가진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 역시 아무것도 아닐 뿐 아니라 그보다도 더 못하다. 피조물의 모든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추하다. 추한 것에 집착하는 영혼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 추함은 아름다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피조물들의 미모와 우아함은 하느님의 기품에 비교할 때 엄청나게 천박하고 혐오스럽듯이 피조물의 마음이 사로잡힌 영혼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대단히 천박하고 혐오스럽다. 하느님의 무한하신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견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인간적 재능은 하느님의 지혜와 비교할 때 엄청나게 단순한 무지이다. 세상의 지혜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피조물에 대한 집착은 자승자박이다. 안드레아 TV 김안드레아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성 요한 영가 묵상 정화의 단계 마지막 영과 오를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가 묵상 정화의 사랑하는 이여 내게 알려주셔요.
어디에서 양을 치고 계시는지, 한낮에는 어디에서 양을 쉬게 하시는지. 그러면 나 지금 당신 벗들의 가축 사이를 헤매는 여자가 되진 않을 거예요. 내게 알려주시오. 아가서 1.7점 영가 5 묵상. 재빨리 숲을 지나가셨네. 많은 은혜 베푸시면서 단지 그분의 모습대로 숲을 보면서 가는데 아름답게 입혀주셨지. 재빨리 숲을 지나가셨네. 많은 은혜 베푸시면서 단지 그분의 모습대로 숲을 보면서 가는데 아름답게 입혀주셨지. 영어는 항상 말씀이신 하느님의 아드님, 지혜이신 성자의 발자취가 피조물들 안에 있다는 것은 물론 피조물들에게 놀랄만한 질서와 상호의존 관계를 맺어주시면서 아름답게 해주셨음을 묵상한다. 영혼은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피조물들 안에서 드러나는 창조주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피조물들 안에서 드러나는 창조주 하느님의 현존과 창조주 하느님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안에서 드러나는 창조주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느님의 신비,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들이 비록 초자연적인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어두운 신앙을 통해 비추어주시는 빛을 안내자로 삼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고 좋아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모든 것에 기대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느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런 모든 피조물들은 암흑이기 때문에 영혼을 잘못되게 만들 것이다. 피조물은 하느님의 무한하심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피조물의 착을 가진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 역시 아무것도 아닐 뿐 아니라 그보다도 더 못하다. 피조물의 모든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추하다. 추한 것에 집착하는 영혼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